Times. 피노 베이스 또 갖고 왔어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네, 피노 팔라디노를 저희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최근에만 2019년에 두 번을 했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리바이벌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펙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그 시리얼 넘버가 다른 게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한 번씩 그냥 여러분들 사운드 체크 겸 들려드리는 거니까 뭐 기존 것들 보셨던 분들은 그냥 가볍게 사운드가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있긴 있나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노 팔라디노는 뭐 승채 씨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대하고 좋아하는 베이스 중에 하나죠. 그쵸. 네, 피노 팔라디노는 더후의 베이시스트로 일단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더후보다는 존 메이어 밴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리고 세션을 원체 많이 하셔서. 네, 원체 많이 하셔서 세션 디안젤로, 뭐 제프 백, 사이먼 앤 가펑클, 엘튼 존. 정말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과 협업을 했던 많은 명음반에 크레딧을 올린 그런 베이시스트입니다. 피노 팔라디노는 약간 그 보면은 뭐랄까 이게 치고 있는 걸 보면은 엄청 뭔가 대단하게 막 심취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정말 그냥 되게 사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엄청 깔끔하고 잘 치고 아이디어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뭐랄까 딱 처음에 이미지와 실제로 연주하는 것과의 그 간극이 정말 큰 그 갭이 큰 아티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손도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베이스가 뭐 되게 이런 마르고 길잖아요, 사람이.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툭툭툭 치는데 뭔가 엄청 편하게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손이 거대해서. 네, 피노 팔라디노 2019년도 3월에 했었던 시리얼 넘버 R88793 모델은요. 승채 씨는 피노 뭐 할 말 있나요? 역시 좋습니다. 저는 빈티지 가변성 성공적. 아, 그때 당시에 그 로맨틱 뭐 성공적 이거가 유행하던 그때였군요. 빈티지 가변성 성공적 이렇게 해서 9.5, 8.5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가격이 578만 9천원. 오, 그리고 2019년 2월에 또 있었네요. 아, 이게 두 번째였군요. 2월은 시리얼 넘버 90038이었고요. 요게 578만 9천원 가격 동일하고 승채 씨는 고퀄 프리시전을 원한다면 거침없이 고고고 저는 하나의 톤노브에서 나오는 장르 다양성에서 9.5, 8.5. 승채 씨는 진짜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드렸었고요. 저는 거기에 비해서 약간 좀 참아서 드린 게 있습니다. 자, 피노 팔라디노 오늘 역시 스펙은 똑같은데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오늘은 스쿼드로 리바이벌을 해본다라는데 좀 의의가 있겠죠. 가격은 599만 9천원으로 789,000원에서 약 한 20만원 정도 네, 가격이 그동안 올랐습니다. 1년에 한 10만원 걸로 올랐네요. 네,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87kg, 두께는 39+, 2mm, 12프레트 뚜레는 83mm로 이게 저희가 뭐 세 개의 수치가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닌데 저희가 어차피 이게 저희 사람이 재는 거다 보니까 한 1, 2mm 정도 오차범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세 대 다 똑같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바디는 셀렉트 엘도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에 C쉐입. 네, 헤드는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베이스. 네, 완전히 삭은 거 봐, 이 표현. 네, 레리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죠. 네,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는 44.45mm로 뭐 4연치고는 좀 넓은 편이에요. 네,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유반 지름은 가장 빈티지한 브라운관이죠. 7.25인치 184mm 지판 공유반 지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포세들 빈티지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스펙은 뭐 별다를 바 없습니다. 사운드도 뭐 사실 우리가 아는 사운드이기는 한데 그냥 오랜만에 한 번씩 좋은 사운드 듣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밸런스가 유독 좋습니다. 네, 밸런스가 유독 좋은데 들어보겠습니다. 톤 다 올리고 들어볼게요. 와, 밸런스 좋네요 진짜. 톤 다 내리고 승채 씨가 좋아하는 그런 커스텀샵 사운드죠. 한 절반 정도
톤 놓고 해볼게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우 비싸. 좋은데, 멋있고 좋은데. 아 너무 비싸. 슬랩 해볼까요? 네. 얘가 이 빈티지한 느낌이 진짜 물씬 납니다. 지금 건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소리? 장난 아니죠.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톤 내리고 보면서 실실 웃는 거 봐. 좋은 줄 알겠어. 자 우리 저기 공간계 좀 켜서 자코 와... 느낌 좀 해주세요. 자코가 풀씬을 쓰진 않았지만 근데 네. 딜레이도 좀 켜주겠어요? 네. 네. 와. 좋습니다. 반주문서 들어볼게요. 야, 좋다. 좋아야지. 와. 잘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모니터해봤네요. 역시 좋습니다.
왜 이런 베이스는 나한테 없을까? 600만 원이니까 이 60만 원이었으면 있었겠지 당연히 600이니까 없지 뭐. 자 정말 좋은 피노 팔라디노 누가 가져가실지 벌써부터 부럽습니다. 와, 와. 자 생체에서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시든가. 네. 제 마음대로잖아요. 아 그래요? 그 객관적이잖아요. 제 마음대로잖아요. 이거 뭐야? 말이 돼? 이거 아 주관적인 거구나. 네. 네 자 요거는 네 완벽한 프리시전. 완벽한 프리시전. 네 뭐. 완벽한 프리시전. 알겠습니다. 와. 끝을 봤다 오늘. 와 진짜. 저는 아 아까 건우가 여기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엔지니어도 홀리는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다. 이 가격에 픽업 하나에 80이 나왔다고.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니 근데 일단 가성비가 완전히 거의 망하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 때문에 저는 아무리 높아도 80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좀 약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7. 예! Yeah.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베이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베이스의 최고봉이 40인데 거기에서 3점 빠진 사운드라고 이게. 네 37. 가성비 12. 이것도 승채씨가 많이 참은 거예요. 가성비. 네. 네. 여러분 이건 100점짜리 주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편의성 18. 디자인 17. 그래서 총점 84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4 그리고 가성비는 10 더 드리고 싶지만 아니 600 애플리션 픽업 하나는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저는 10 어쨌든. 그리고 편의성은 15 디자인은 역시나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서 17입니다 그리고 합계는 76점. 네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런 극악의 가성비를 가지고도 80점에 가다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운드 깡패. 아니 사운드가 지금 진짜 엄청나요. 승채씨 37, 저는 34니까 진짜로 사운드 점수로만 보면 지금까지 거의 최강의 기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성비를 12점, 10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80점의 충격적인 점수를 받은 피노 팔라디노 역시 좋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도 웃긴 건 승채씨 9.5 저 8.5였잖아요. 지금도 보면 84, 76 약간 그 텐션이 비슷해. 이 피노를 보는 게 승채씨는 더 주고 싶어서 지금 날리고 저는 어떻게든 그 중립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만큼 좋은 베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노 팔라디노 80점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와, 시간에 대박이다. 더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많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